반갑습니다. 자연폴 이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기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악기 12종류와 외국 악기 24종류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아리랑 연주로 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12종류, 24종류, 36종류의 악기를 연주를 하다 보니까 아리랑이 굉장히 짧은 그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악기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은 유튜브 제목 아래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그것을 클릭하면은 각각의 악기 연주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링크를 통해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금을 듣고 싶다 그러면 대금 앞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인데 시간을 클릭하면 바로 대금으로 가서 대금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삼아 제가 넣어놓은 건데, 뭐 현악 사중주니, 피아노 사중주니, 뭐 이렇게 쭉 있죠. 칠중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중주는 2명 이상이 각각 다른 악기로 함께 연주하는 형태를 중주로 하고, 합주는 앙상블이라고도 하고, 여러 사람이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형태고, 오케스트라는 앙상블 음악 중에서도 연주자가 많은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저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오케스트라를 많이 보죠. 예. 그렇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국악기는 제가 선정한 게 요겁니다. 여기에 가야금, 금문고, 아쟁, 양금, 태평소, 대금, 단소, 세피리, 소금, 그다음에 향피리, 편종, 편경 요렇게 12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국악기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 악기는 제가 24종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지금 디지털 신시사이즈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한데, 여기에선 제가 24가지를 했는데, 뭐 중주나 합주, 예, 그렇게 오케스트라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악기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많이 쓰이는 악기들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더블 베이스 이렇게 쭉 하고 그 뒤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악기 이미지는 24가지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악기 이미지는 연주 화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바순을 들어보고 싶다, 연주를 보고 싶다면 상세 그 제목 밑에 보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데를 거기에 클릭해서 바순을 클릭하면 바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